003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흥화해운입니다. 흥화해운의 테마는 안철수 유가하락해운이 가 있습니다. 흥화해운 은는 동사는 1961년 12월 설립되어 197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또한 2021년 6월 경영정상화 목적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잔금 상선이 최대 주주가 된 동사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액체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조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임대업을 행하고 있음. 2022년 6월 기준 회사가 직접 투자한 계열 회사 중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계열 회사는 12개사, 국내 8개, 해외 4개, 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1년 12월에 설립되어 동남아, 일본 및 중국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화물 운송 영역의 제공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액체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을 조업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주 하스매니지먼트, 주 파이오니어 탱커 서비스와 선용품 유통업체인 주 중흥통상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기업 회생 절차 종결에 따른 주요 화주와의 거래 재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석유 제품의 물동량 증가 및 운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의 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물동량 둔화가 예상되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LNG선 물동량은 증가하며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흥화해운의 시가총액은 35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흥화해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97위입니다. 흥화해운의 상장 주식수는 2억 4,042만 4,800가 흥화홉 주입니다. 흥화해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흥화해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4배, 4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 원, 마이너스 58억 원, 마이너스 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14억 원, 마이너스 509억 원, 164억 원입니다. 흥화해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40번지 24%이고 유보율은 13.6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8 더하기 0.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 마이너스 0.7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화해운의 2022년 1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95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흥화해운의 종가는 1485원이며 주가가 흥화해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흥화해운의 종가는 1485원이며 주가가 흥화해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흥화해운은 거래량 16만 4,60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JP모간에서 3만 5,900주, 한국증권에서 1만 9,79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3,60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만 2,632주, 키움증권에서 1만 2,04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2,631주, 삼성에서 2만 2,44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만 8,801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8,3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7,32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2,90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69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관련주 흥아해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